이런데 이거 대충 자, 이거 막 이렇게 신으시아 이게 물고 와서 자, 두 줄로, 두 줄로. 신도 빨리 사. 자, 신도 사. 동거 돌리는 저희는 끝입니다. 밥 먹었냐 진짜? 네 지금 아니 좀 먹어봐야 돼. 올라가자. 우리 대신 갖고 와서 이거 같이 나가는 거. 특이한 팬들이 특이한 엠카운트랑 붙게 했다고.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좋아하는 동생들이야. 착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연해? 저희 MC야. 네. 식사하셨어요? 아니 그 신동 씨 방송 잘 보고 있어. 맞죠? 그 뭐지? 그 풋. 정말 오늘 신화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아 언젠가 우리도 나오겠구나. 벌써 신화가. 아니야. 그런 다행이야. 어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 재밌어. 참 기획사에 그러니까 같은 기획사였지만 참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잘 돼 있어요. 참 예절과 예의 발음과 잘 돼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사고나고 네. 감사합니다. 보셨죠? 선배님께서 술을 사랑해 주신 모습. 슈퍼주니어 팬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 올리고 싶어요. 예전에 토니 선배님께서 같이 방송했었을 때요. 옛날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인사를 많이 잘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들보다 더 대기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배울 게 너무 많은 선배님이십니다. 아 예전에 우리 그 알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키워주세요. 이러니까 참 많이 키워주시더라고요. 토니아 선배님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 노래 너무 좋습니다. 멜로디 선배 무대 반대 확성기까지 들고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정말 슈퍼주니어 같은 힘을 주면 왠지 모르게 어디선가 이렇게 힘이 나는 슈퍼적인 그런 힘이 나는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롱런할 가수들인 것 같아요. 롱런할 가수들. 오래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야 이 바닥을. 감사합니다. 됐고 되게 진짜 인자 선배님이신데 너무 신기하죠. 근데 데뷔 전에 되게 잘해주셨어요. 네, 저는요. 되게 잘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며 항상 하시는 말 머릿속에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냥 보여지는 모습 전부가 아니라 갖고 있어야 돼요. 최고죠. 양파 먹는 사람들에게 못난 날려
양파 씨? 양파. 왜 어떤 이유로?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전 양파 씨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도 보니까 이게 양파 씨예요. 양파 씨 오늘 처음 뵀는데, 아, 처음 아니에요. 몇 번째 뵀는데. 양파 씨. 연예인 되고 나서 진짜 뵙고 싶었던 분은 현수 아저님인데요. 왜냐면 제가 댄서 생활에 현수 선배님의 뒤에서 춤을 췄었거든요. 요즘 기억이시는데. 네. 근데 아마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제가 그 라디오에서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와주셨는데, 네. 그 저희 멤버 중에 신동 씨가, 네. 그 댄서장을 했다고 그 기억하고 있다고. 아, 진짜요? 잘 보고 있다고. 꼭장 잘 보고 있다고. 정말로. 진짜요? 처음 보는 거 있었어요. 우와.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아니에요. 저희가 몇 시 전에 헌혈 홍보대사로 요청됐는데요. 네. 가장 뜻깊었던 게 헌혈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알았던 게, 저희 교통사고 났을 때 규현 군이 피가 굉장히 많이 모자랐어요. 네. 수혈을 이만한 크기로 14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헌혈대의 중요성을 알게 돼서 헌혈 홍보대사로서 임명되기 너무 특별하다 생각하고, 일단은 자신이 그 바늘 들어갈 때 솔직히 안 아프다라고 하면 그런 거 살짝 따끔한데, 그 잠시의 고통을 느끼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더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피의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환혈을 주기적으로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저희 주사기를 갖다 줘요. 그리고 저희가 환혈 한번 드셨기 때문에 나중에 단체로 가서 환혈도 할 예정이고, 그 환혈의 그 집에 가서 봉사활동도 할 예정이고, 앞으로의 저희 활동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르겠다. 나도 보여줘. 좀 이따가 아마 알려줘. 우리가 들어가서 가운데 쪽에 있어야지. 엠카운트다운 무대 앞으로 고고싱하는 세 남자. 중국에서 온 팬들과 인사하는 강인, 수준급의 중국어 실력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다이나믹 듀오 형님들의 무대가 있는데, 저랑 신동이 강인이랑 같이 무대에 올라와서 뭐 같이 노는 거죠. 그냥 놀다가 오는 건데. 노는 거 아니에요. 뭐죠? 저희 무대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왜 논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즐긴다고 표현하세요. 즐기는 겁니다. 너무 오래 오래 하셨어. 너무 오래셨다. 너무 오래셨다. 진짜 너무 오래셨다. 힙합맨